계집이 사내를 고르다니. 근데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당하는구나. 오시지 않았으면 당하실 일도 없었을 텐데요. 궁금증이나 풀어보려고 온 것이다. 내 인척 중에 절색이 있거든. 네 용모가 그 여인만 못하면 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이다. 말씀이 여전히 많으시네요. 나를 아느냐? 전함댁이 맞소? 아씨, 기댄 유아가 전함댁이었어. 어찌 이런 일이... 왜요? 원기가 돼서 구천을 떠돌고 있을 줄 아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나, 내 알아서 이승을 떠나주려니 그건 아니다 싶어서요. 청초한 아름다움, 그게 네 꽃말이라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잘 돌봐줄게. 내가 그랬지요. 혼인한 다음 날이면 모를까, 혼인한 당일에 기방이 웬 말이냐. 근데 전한 말이 이 마누라 키는 추장에 꺾어놔야 되는데는 몰아놨겠지. 뭐라 저것이 짤기. 명월이보다 세곱절은 더 예쁜 자네 신부일세. 살다 살다 이런 절색은 구경도 못해봤구만. 부객이 어유강을 개도해 보듯이. 돼도 부인은 안 돼. 나는 다른 여인을 찾아다녀도 되지만 부인은 어떤 경우에도 날 밀어내선 안 돼. 저리 못 가요? 이분이 뉘신 줄 알고 이거 못나 이런들아! 내 원하는 만큼 재물도 줄 수 있네. 그것까지 주시면 좋죠. 고맙습니다. 유감동이 김여달에게 겁탈을 당한 사실은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 싶어 돼질 뻔했어. 자시에 거기서 기다릴게. 미쳤어? 올 거면서. 가까이 오지 마. 뭐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 그래. 물러가. 까지 그쪽 서방도 은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정조 지키시나? 왜 목숨까지 걸면서 믿지고 살지? 가만 보면 배우신 분들이 세문도 못 맞추는 것 같아. 그런데 최종기가 유감동의 뒤를 밟았던 것이다. 아버님, 저는 죽으려고 했는데. 개한테 물린 것과 같습니다. 문 개를 탓하실 것이지 물린 사람이 무슨 죄겠습니까? 물린 게 죄가 맞소. 개도 물만 하니까 문 것 아니겠소. 어찌 그런... 더구나 한 번 더 물리고 싶어. 밤에 술까지 밟지 않았소. 당치 않습니다. 그자가 찾아와서 협박을 하길래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내 죽을 각오를 하고. 옷걸음을 잘라준 최종기. 아내를 내쫓겠다는 뜻이었다. 사모님, 제 죄라 하시니 죄값 치르겠습니다.
밤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서방님을 섬기면서 이미 더럽혀진 몸이요. 까마귀의 몸을 씻어 털을 다 뽑아낸들 너가 달리 만무하지 않소? 유감동이 당한 불행을 남편은 그녀의 죄라고 했다. 더럽혀진 몸이요. 억울한 피해자가 되느냐 염치 없는 음녀가 되느냐는 내게 달렸다. 왜 목숨까지 걸면서 믿지고 살지? 아씨마님이 뭘 잘못해서 죽어요? 이 더러운 세상 보란 듯이 악착같이 살아야죠. 이 손녀가 어디서 왔을꼬? 하늘에서 떨어졌어. 어이, 그럼 하늘에서 땅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쁜데 중간에 낚아챘으면 얼마나 예쁘게요. 그러저나 중신을 쏜 행수도 네 고향을 모르더구나. 천한 것이 고향의 나라 못하겠습니까? 소인은 아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런 딱한 거. 일이 쉬운 여인이었어. 어려워야 하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제 아비의 친족하고 어찌. 그렇게 말하면 본인은 저보단 나은 사람 같아 마음 편합니까? 축한 짐이야말로 진수포의 지엄이하고 어찌. 괜찮은데 그만둘까요? 네, 신원했어. 나 안 나가고 뭐하? 숙부님! 기계인이 저를 유혹한 겁니다.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카분 말이 맞습니다. 날이라도 사셔야죠. 유감 없어. 그 길로 희생이 됐죠. 내 누라는 사대부들을 그 치마폭 아래 두고 있으니. 아니, 아무튼 그 제가 그쪽을 품는 건 그 안 되겠지요. 그 안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린 남남이고 저는 창기입니다. 유감동은 사대부 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창기를 자처하며 자유분방하게 행동했다.
다른 날 오시죠. 오늘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잊은 것이오? 어찌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정도가 있지. 금수 같은 짓걸 나면서 구차하게 살고 싶었어. 사내들은 애들 하나같이 남을 가르치려 드는지 자기 몸에 뭐가 묻어있든 그저 입만 살아서. 뭐라? 여러 사내들을 만나보고 알았습니다. 나리보다 못한 사내가 세상엔 없다는 것을요. 일부 종사했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습니다. 다른 날도 오지 마십시오. 기존에 미달하는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강 현감 최준비의 전처 유감동. 풍속을 어지럽힌 죄를 물어 그대를 추포하라는 어명이요.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졌다. 간통 상대가 많았고 그들의 지위가 높았다는 점, 무엇보다 유감동이 사대부가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너와 관계한 자가 누구냐? 기억나는 대로 아뢰겠사옵니다. 우의정 정탁과 그 친조카인 정유원, 소인의 첫 지압이었던 최준기의 매부 이효량, 공조판서 성달생, 이승, 황치산, 유강. 그만! 네 죄는 그로써도 충분하다. 더 이상 거명치 말라. 박근, 박호문, 이치, 이구상, 홍치. 그만하라 했다! 전하, 10분 제일도 아래지 못했사옵니다. 이를 키우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음녀인지 과시라도 하려는 것이냐? 음녀 하나가 조정을 더럽힌 것으로 사안을 축소시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시려는 전하의 뜻을 모르지는 않사옵니다. 뭐라? 하오나 불편하시다 하여 진실을 덮지 마시옵소서. 음탕한 사내가 있으니 음녀도 있는 것이옵니다. 또한 개국공신도, 전하의 인척도, 정승의 자제도, 음녀도, 창기도 모두 전하의 백성이옵니다. 동일한 잣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건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으니 이로써 죄를 결정지어도 될 것이다. 더 이상 추국한다 하여 저 여인이 어찌 능히 다 기억하겠는가. 더 이상 추국하지 말라. 유감동은 곤장을 맞은 후 변방고울의 노비가 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유감동과 관계한 남성들은 조사 결과 밝혀진 것만으로 약 40여 명에 이르렀고 그중 20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상대 남성들에게는 장형이나 파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는데요. 2, 3년 뒤에는 다시 관직에 중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선 전기 최대의 스캔들이었던 유감동 사건. 당시 조선에서는 이 사건을 유감동이라는 여인의 음탕함으로 인해 비롯된 사건으로 정리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